이 국장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비호했달까? 그런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오늘 오늘로 내 실질적으로 오늘 15일 날, 퇴임일이지만, 13일 날 사실상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문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동안에는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 취업하면서 문전 대통령의 그런 생활비 지원이 끊어졌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게임 업체 토리게임즈에 취업하면서부터 끊어졌다, 이런 기사를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네요. 이 기사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타젯, 타이 이스타젯의 이 사위가 취직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대가성과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으로 뇌물죄로 지금 은유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창호가 원래 경희대 나왔고 증권회사에 잠깐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조금 텀이 있다가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나왔다가 조금 텀이 있다가 이스타젯 항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이후만 봤어요. 지금까지 기사는. 그러니까 이 토리 게임즈 이후에 생활비를 대줬다. 그런데 그 생활비가 갑자기 끊어진 게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들어가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사의 핵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비는 계속 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러면 경제 공동체에 그렇죠. 맞네요. 토리 게임즈에 들어갈 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타이 이스타젯과 똑같은 케이스죠. 그 전에 계속 뭐 수백만 원씩 가고 있다가 토리 게임즈에 딱 들어가자마자 지원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취업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데 토리 게임즈 나와서 또 다시 주고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서창우 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렸고, 그러게요. 거기다가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위가 그렇게 무능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아, 지금 이 문다혜가 아픈 손가락이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다. 근데 굳이 그게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아니 토리 게임스 이후에 조금 돈을 좀 생활비를 대줬겠지. 아 그리고 하도 뭐 그때 당시에 힘드니까 뭐저 뭐야 이스타젯에 좀 취업해달라고 했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나타난 게 뭐냐면 토리 게임스도 지금 청와대에서 알선해줬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청와대에 이번에는 그러면 장인 덕으로 토리게임스도 취업을 한 거구나. 장인 차세에 문재인 아, 덕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특혜 취업 아닙니까? 그럼요. 저 청와대에 문재인과 굉장히 가깝다는 고모 행정관이 이것을 우리 종신에. 그러시군요. 고모 행정관이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리 게임스가 왜 토리로 이름을 바꿨나가 이제 드러나죠. 그냥, 아이, 뭐, 겹쳤나 보다. 그 강아지 이름이랑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청와대에서 그냥 일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타이 이스타젯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왜 일본인 훈련국장이 전무니까 저기 이스타젯 그모 회사에 훈련 매뉴얼 좀 받아오세요. 그게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스타젯과 그렇죠. 같은 스타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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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이 일본 이 훈련국장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매뉴얼이 뭔지 모르는구나. 항공 업무를 전혀 모르는구나. 훈련 매뉴얼. 그리고 두 번째,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토리 게임스도요. 저는 그래도 토리 게임스에서 무슨 일을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 일을 시켰냐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오는 일.
그래요. 일 시킨 게 그런 거래요. 그런. 뭐, 토리게임스가 무슨 큰 회사도 아닌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문계통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저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딱 그 계약서 검토하고 서류 복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오는 일을 시켰다고 토리게임스 관계자가 지금 TV조선에 얘기를 아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래서 월급이 230만 원이었대요. 네, 230만 원이면 그 시절에도 적은 월급이었죠. 네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권한으로 이 문다의 가족을 먹여 살렸다. 뭐 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사실은 이 토리 게임스에 있을 때도 그 토리 게임스 관련되는 회사에 중중공 산하기관이 뭐 280억 원인가를 대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뭔가 권력의 작용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예, 그게 제가 조금 취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딱 마무리 지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토리게임스가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의 그 건물 자체가 네. A씨가 소유하고 있고 이 A씨가 사실상 토리게임스와의 펀드 네.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A씨가 누구냐면 우리들 병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친노, 완전 친노. 우리들 병원의 그 의사, 원장 의사와 함께 우리들 창업 벤처 회사를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노로 연결되죠. 그런 다음에 서창호가, 사위 말씀입니다. 서창호가 여기를 그만뒀는데 이상하게 그만뒀는데 주진영이 여기에 펀드를 참여를 해요. 예. 주진영 아시죠? 예. 청와대에 그 후에 경제 보좌관 했던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기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 일대 그 토리 게임즈를 둘러싼 일대가 모두 다 친노 친문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토리 게임즈 들어간 것도 결국은 문재인의 주선으로 들어간 거고 들어갔어도 그 행태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에 문다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고 압수수색물에 대한 네. 이 검토 확인이 끝나면 이제 문다희가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추석 전에는 아니고 추석 이후에 소환이 되려나요? 오늘 내일이니까 아마 오늘 내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밖에 없고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이 문다의 소환은 문다의 소환이 아니라 사실 문재인의 소환이거든요. 예. 그냥 문다희는 지금 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참고인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이제 문재인이니까 그러면 문다희의 소환이 불러올 파장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의 딸. 예전에 왜 노정현이가 소환될 때도 사실 말 많고 탈도 많았어요. 노무현 딸. 근데 왜 미국에 저 주택 구입한다고 권양숙이 저기 누구야 박연차한테 손 내밀어 갖고 돈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그 사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문다희가 오늘 또 입을 열었어요. SNS에 아주 이번에는 장문에 지금 지난번에 막가자는 거죠. 한마디 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로 모았잖아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내가 못 봤네요. 되게 장문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번에 좀 불쌍한 코스프레. 내 거를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아주 주저리주저리 내가 집에 갔더니 압수수색해갖고 모든 물건이 다 너절너절해지고 이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덕두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내가 이제 곧 피해자 코스프레한 거. 그렇죠. 내가 이제 곧 소환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결국은 문다의 소환 다음에는 김정숙이 소환될 가능성이 더 높죠. 거기는 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네. 또 김정숙이가 5천만 원 보낸 것도 직접 있지 않습니까? 뭉치통 같은 것도 직접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뭐 중앙지검에서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활비에다가 네네 그 또, 타지마할 외유와 네. 그쪽이랑 뭐 이쪽 그 문다의 수사랑 샤넬 재킷 그렇죠 문제. 샤넬 재킷이랑 좀 다르죠 이쪽 전주지검의 문다와 관련된 특혜 특혜고 그쪽은 김정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송화라든가 양인에스 이런 사람들이 다 제2부속실에서 그렇죠.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는 이 네.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문다에도 소환하는 것은 결국 전주지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선배님 이번에 5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윤건영은 아니 그거를 시위대가 맡겨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저기 동창한테 붙여달라고 했다 여기서 다 끝내거든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예. 이 저 동창한테 그러니까 이 붙여주는 대신 돈을 현금 5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그 동창이 증언을 한 겁니다. 2월 달에 소환되고 2월 달에 압수수색 당하고 올해 그런데 윤건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돈 붙인 게 청와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생각을 해보 퇴임 이후라고 그랬죠. 퇴임 이후 얼마 안 돼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퇴임 이후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이겁니다. 자 시위대 때문에 은행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위대 때문에 은행을 못 가서 5천만 원을 뭐 뺀 게 아니라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빼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5천만 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양산에. 그러니까 줬지.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갖고 있었던 돈이다. 예. 라는 겁니다. 그게 특활비예요. 그게 핵심이죠. 예. 예. 그러나 지금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면은 지난번 이재명과 문재인 회동에서는 문재인이 당당하게 그리고 강하게 대응하겠다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 정권 무슨 탄압 대책 특위에서는 문재인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의 소환을 저지를 하는 예. 쪽으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신들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 토리 게임스 얘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오늘 그 문다혜가 한 말 중에 유의미한 말이 있어요. 나의 12년간의 사생활이 탁탁 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깨달았잖아요. 아 문재인과 지금 딸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주머니를 차고 있다. 예. 2억 5천만 원의 1억이 인세인데 40이 넘은 그런 딸에게 저기 이 70대의 아버지한테 줘야 될 돈은 40이 넘은 딸에게 준다는 건 무슨 의미죠? 금치산자일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딸한테 줬다. 이건 가능하지만 둘 다 멀쩡한데 아버지한테 줄 돈을 딸한테 줬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은 한 주머니를 찼다는 거예요. 지금 양산의 평산책방도 사실은 문다혜가 다 거기 경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도메인 있잖아요. 예. 책방의 도메인 주인이 문다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했는데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공동체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이 서창호 씨 이 사람의 특혜 취업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과 문재인 일가의 비리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더 많은 것들이 사실 더 드러날 겁니다. 이게 그러겠죠. 얘기보다는 네. 더 그러니까 이 문다혜가 언제나 예고한 대로 됩니다. 예. 문다혜가 올해 1월 달에 예고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또 표적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근데 오늘 얘기처럼 나의 12년의 사생활이 다 탈탈 털리고 있다. 근데 실제로 나올 겁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혼의 사유. 예. 뭐 이런 등등. 거기다가 뭐 일각에서는 문준용의 뭐 여러 가지 특혜 취업이라든가 또 뭐 이런
문준영이 당시에 그 온갖 특혜로 그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서 네. 당선이 됐어요. 네. 그때 근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수억 원의 뭐 그런 그 이 전시회에 계속 그 상금을 탔는데 그때 나는 유명 아티스트다. 아버지 뭐 찬스 안 썼다라고 해서 도리어 비판을 받았죠. 예, 참 지금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정말 귀결될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